그러니까는 실수도 많고 사고 같은 것도 이런 영향이 좀 많지. 상처도 많이 있고 나 혼자 좌절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누가 얘기를 해도 하다못해 부모 형제가 얘기해서 100%를 믿어주면 좋잖아. 믿음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대중에도 또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든 친구든 진짜 믿음이 가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말하고 행동이 틀린 사람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2024년 개면년 우리 66년생이신 우리 58세 말띠분들 네, 알아볼 건데 이분들은 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어떤 초년 중년을 보내신 분들 많았을까요? 지금 말띠분들이 좀 사주가 좀 쎄 솔직히 남자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여자분들이 지금 그런 분들이 많아. 아 여자분들. 그리고 예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컨설팅 같은데 뭐 보험회사 하시는 분들 뭐 등등이 이렇게 서비스 업계를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지껏 작년 기운으로는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데 또 일곱수가 나쁘면 아주 나쁘고. 진짜 아홉수보다 더 나쁜 게 일곱수라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무난히 넘어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올해 이제 개면연, 개면연이 병호생들이 여덟수, 여덟수가 일곱수, 아홉수 더 나쁜 게 여덟수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요 여덟수를 갖다 잘 넘겨야지 돼. 올해 말띠분들. 내년에 아홉수는 별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 건강, 특히 이제 이 여자분들은 건강을 꼭 체크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외국으로 이제 나가시는 거는 뭐 이 초반에는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초반에는 이제 이 조심해서 안 나가는 것이 좋고 막말로 갔다가 뭐 이 여름이든 뭐 이 가을이든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올 초반만 뭐 이 해외 나가시는 걸 좀 약간 좀 보류했으면은 좋겠어요. 미리 내가 이거 챙겨갖고 나쁜 건 없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만큼 많이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 바삐 살아오고, 돈을 그냥 많이 벌었다가도, 진짜 한 1, 2년 만에 그냥 싹 갖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엉뚱한 데로 갔다 그냥, 막 귀가 얇은 것보다도, 내가 안 될래니까는, 남의 말을 갖다 이게 해보라니까 그 말을 듣고 하갖고서는, 또 같이 또 얘기 눈탱이 맞는 적이도 있고. 그러니까 옛말에 그러잖아. 도둑을 맞으려면은 개도 안 짖는다 그러잖아. 네. 내가 안 되려면은 손재가 가려면은 그렇게 주위에 자꾸 이렇게 운이 나쁘면 꼬시는 사람이 희한하게 꼬시게 넘어가게끔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아 돌다리도 두둥겨가는 게 바로 이거거든. 저 사람 과연 내가 몇 프로를 믿을까. 무조건 그냥 저 사람 말을 100% 믿지 말고 절반만 믿으면 돼. 50%. 근데 이 병호생들이 믿으면 또 100%를 믿어버리는 성격이거든. 그러니까는 실수도 많고 사고 같은 것도 이런 영향이 좀 많지. 상처도 많이 있고 나 혼자 좌절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누가 얘기를 해도 하다못해 부모 형제가 얘기해서 100%를 믿어주면 좋잖아. 믿음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개중에도 또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든 친구든 진짜 믿음이 가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말하고 행동이 틀린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내가 쏘보면서 자꾸 갖다 받아줄 필요는 없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50%만 생각해라. 그러면 나는 손해보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중간만 가려는 얘기야. 그러면 크게 손해를 가는 건 없는데 그 이상으로 만일에 더 배를 하고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그 함정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올해. 사람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인간 조심. 인간 조심이고 하다못해 부동산이든 뭐든 하는 것도 진짜 잘 확실하게 남이 이거 하니까 그래 너도 투자해 같이 이게 아니라 아 그래 내가 뭐 확실하게 내가 갖고 다 등기부 다 떼어보고 말라면 내 발로 다 거기가 진짜 아무 이상이고 잘했나 내가 확인하고 확실하면 하지만 남이 말을 믿고 같이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동호분도 안 좋아요 올해. 동호분도 안 좋아. 차라리 동호분 하려면 그래 너 이거 다 써 하고 그냥 줘버리고 마세요. 그러면 차라리 쿨하게 베풀기나 하지. 그만큼 안 좋다는 해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내가 몸을 사리고 넘어가야지 되지 않겠나.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분들이요? 네. 아.
자수성 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초년서부터 그럼 되게 자기 발전을 위해서 주장을 뚜렷한 사람들은요. 어 이제 뭐 금전도 많이 벌었고 어 그래서 성공을 하신 분들도 많아요. 어 근데 이제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을 너무 믿어갖고 그리고 특히 이제 또 남한테만 막 시키는 사람이 있잖아. 절대 남한테 시켜서 내가 이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내가 뛰어야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막 냉정하게 따지면 감나무 밑에서 감떨어지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나 편하게 갖다 벌어먹으려다는 내가 대로 내 것까지 꼬나박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같이 돈벌이 하는 것도 같이 눈으로 직접 보면서 실천해 몸으로 느끼고 해야만이 금전이고 나한테 운이 들어오고 실수를 안 한다는 거 그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병호생분들 개미년에 마음껏 달리세요. 달려서 대박 나세요. 그래서 이분들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분 있다면 기대해도 좋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선생님 보시기에 좀 이 부분은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하는 분이 있다. 어떤 걸 기대해봐도 좋을까? 이제 어떤 이제 일이냐면 어 누가 이제 이 당신을 뭐 도와주는 귀인이지 귀인이 나오니까는 밀어줄 테니까는 어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면서 상대방에서 시켜서 미천을 대면서. 하라고 하잖아. 그런 자리는 괜찮아. 까르는 멍석이니까. 까르는 멍석에 앉아서 있는 거는 괜찮아. 처음부터 그, 시작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내가 처음서부터 막 이제 달려드는 건 그리고 모든 거를 내가 했던 분야에서 달려드는 건 그나마도 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 차이로 갑자기 바꿔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수구등 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잘 판단을 하셔서 새로운 일 같으면은 뭐 이거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보지도 않고도 이제 올해 잘 버텨 나갈 수가 있고 금전의 운이 들어올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내 운은 내가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덟 수만 잘 넘어가시고 그러면은 괜찮아요.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힘내시고 개면연에는 활기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고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또 생년월일 다 자세히 넣어서 보면은 이게 운세가 오늘 말씀해주신 조심해야 되는 게 많았지만 그렇지. 좋은 게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개인별로도 그렇지. 다른 거죠. 그럼 생일별로 다 틀리고 여덟 수에 내 몸으로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으로 아니면 금전으로 치는 사람이 있고 이러거든요. 돈이 들어온 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 이제 일이 안 풀려서 그러신다면은 문의해 주세요. 그러면 청학만신이 성의껏 말씀드려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